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당초 2021년쯤 학생 수가 정점을 찍었다 이후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서 감소할 거라고 생각돼서 그때까지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30명이 넘으면은 과밀학급이라고 하시는데 한두 명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2020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 더 심해진 거는 사실이고요. 체감상으로도 그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지금 그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로 가는 학생들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단기간 그 생각을 해서 그 교육청에서는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점점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는 향후에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밀학급은 또 다른 갈등도 불러왔습니다. 학생 수가 꽉 찬 중학교가 늘어나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줄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지망 학교 인원이 차면 학군 내 나머지 학교 가운데 추첨을 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집 앞에 있는 학교 대신 도보 40분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거리 배정이 여기가 뭐 다 인원이 차서 그러면 다음 거리에 장기 중학교를 놔두고도 푸른설 중학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저기가 그냥 남는 학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에서 같은 학교를 중학교 군을 만들어 놓고서 한 개 학교를 저렇게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이나 학교 재배치가 어렵다면 교통편이라도 확대해 통학 여건이라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됐으니 그 행정력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제대로 통학할 수 있게끔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 학부모들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첨제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통학 거리가 멀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김포 권역 내 모든 중학군 통학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위치해 있어 허용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학 거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김포시와 교통 여건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포 전 중학군이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한때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 초기 학생 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김포시 교육지원청은 또 한 번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